Bang, bang, bang. Rip, man.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What's good?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4/7입니다. 제가 커뮤니티란에 허리를 다쳤다는 커뮤니티 글을 올렸는데 진짜 저는 이렇게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해주실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엄청 큰 뭐 질병이나 그런 건 아니고 이게 병원을 가보니까 골반이 약간 뒤틀려 있고 근육이 약간 뭉쳐서 생기는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틀 동안은 걷는 게 너무나 힘들 정도로 그리고 누워있다가 일어나기 힘들 정도로 몸이 말을 안 들었어요. 좀 꾸준하게 치료를 받고 있던 상황인데 지금은 좀 많이 나아져가지고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걱정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건강 꼭 챙기시길 바랄게요. 자, 리퀘스트가 있었던 비디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CG모먼트예요. CG모먼트의 Only You Can Be You라는 비디오가 올라왔길래 오늘 이 비디오를 보려고 합니다. 자, 가만히 있자. 이걸 보니까 CG모먼트가 혹시 컴필레이션? 앨범을 준비를 하려나? 약간 그런 움직임들이 보이는 것 같다는 저희 추측이 듭니다. 자, 여기 보면 브로스라, 시브 JKS, MC 세이, 45, 킹치, 쇼미, 이런 아티스트들, CG 모먼트 소속의 아티스트들이 지금 여기 다 참여를 했죠? 근데 뮤직비디오가 상당히 또 신경을 많이 쓴 느낌이 납니다. 제가 이 비디오를 금요일날 이게 올라온 걸로 알고 있고 여러분들이 또 바로 저한테 리퀘스트 요청을 주신 거라서 사실 이거를 제가 막 아파가지고 제대로 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저도 한번 보고 저의 생각을 얘기를 해볼게요. 이건 다행히 영어 가사 자막이 있네요. 아, 너무 좋아. 그래도 좀 래퍼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면서 볼 수 있으니까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그럼 어떤 느낌인지 보죠. Only you can be you, CG Movement입니다. Yeah,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퀄리티가 많이 달라졌어. 그래피티로 그려진 저 버스는 어떻게 구한 거지? 되게 멋있다. 야, 퀄리티에 놀라고 있어.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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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 블랙 앤 옐로우로 패션은 통일한 거는 되게 괜찮다. 뭔가 이 크루의 어떤 결속력을 약간 보여주는 패션이자 음악인 것 같아요. 신경 많이 썼다, 진짜.
에이 에이 어허 45 벌스가 진짜 꽂힌다. 오 너무 신경 써 많이 써는 것 같아. 응 킹치 분위기가 달라졌어. 오. Bang bang bang. Rip man. Cadillac. Freaking wet. C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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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no, no.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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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 따라 부르기가 너무 쉬워. 처음 듣는데도 지금 저 다 따라 부르잖아. 우. 오. 어떤 시점이라고 딱히 단정 지을 순 없지만 반다 같은 아티스트들이 워낙 멋있는 뮤직비디오를 만들고 있고 덩달아서 좀 그런 분위기들이 있는 것 같아. 다들 막 크메르 힙합 씬들이 야 우리는 좀 더 넥스트 레벨로 올라가야 돼, 우리는 좀 더 음악이나 영상이나 어떤 여러 가지 연출의 퀄리티들을 좀 더 우리는 한 단계 위로 가야 돼, 약간 이런 움직임들이 있나 봐요. 그래서 뮤직비디오가 퀄리티 보고 제가 되게 놀랐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막 엄청 저를 사로잡는 느낌의 곡은 아니었지만 굉장히 그 래퍼들마다 자기 자신의 벌스에서 약간 킬링 포인트가 되는 파트들을 넣어주니까 뭔가 이런 곡들은 일단 라이브로 들어야 되게 멋있을 것 같아요. 관중들이 되게 따라 부르기 쉽고 저 되게 래퍼들이 어떤 강조하는 문구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외치니까 아 이게 곡 자체가 굉장히 좀 흥겨우면서도 사람들하고 조금 커뮤니케이션 하면은 좀 더 좋은 곡이라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게 느껴져요. 확실히 크메르 힙합이 이게 라이징 되는 게 있어. 그런 분위기들이 있어요. 그 씬에서 그런 분위기들이 있으면은 이제 래퍼들도 경쟁적으로 더 좋은 트랙 그리고 더 멋있는 뮤직비디오 이런 것들을 계속 내놓는단 말이야. 제가 45 리액션, 그러니까 CG 무먼트 리액션 비디오를 적잖게 했죠. 이거는 뭐 연출이 제일 좋아. 연출로서는 뭐 이 비디오가 최고인 것 같아. 아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도 제가 서두에 얘기를 말씀을 드렸지만 컴필레이션 앨범을 준비를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또 자신의 어떤 색깔들의 아이덴티티를 확실하게 하는 데는 또 컴필레이션 앨범만 한 게 없죠. 한번 기대를 해봐도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알려주시고 저희 24/7 7인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